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로써 벌써 영문법을 총정리한 지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직 전편을 못 보신 분들은요, 아래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요.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영어를 바라보는 시야가 한층 넓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동사를 형용사화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의 형용사화하는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make란 동사를 가지고 왔고요. 뜻은 만들다예요. 형용사시키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앞에 to를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뒤에 ing를 붙이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made라는 과거분사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분사 자체가 형용사화된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to make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네, 맞습니다. 만들어야 할 미래의 느낌을 좀 갖고요. making은 만들고 있는 이라는 이런 느낌을 갖고 made는 만들어진 이란 느낌을 가져요. 생각보다 쉽죠? 만드는 방법 3개. to를 붙이고 ing를 붙이고 그다음에 과거분사. 자, 예문을 볼 건데요. 다시 한번 또 복습하겠습니다. 동사 앞에 to를 붙이거나 동사에 ing를 붙이거나 과거분사를 쓰거나 동사에 to를 붙이면요, 무엇무엇을 해야 할, 그 다음에 동사에 ing를 붙이면요, 무엇무엇을 하고 있는, 그 다음에 과거분사는 뭐뭐 된,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과거분사는 녹색, 제가 앞으로 녹색으로 쓸게요. 그 다음에 동사에 ing는 주황색, 동사에 to를 붙인 거는 보라색 글씨로 써서 조금 이해를 쉽게 하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명사 박스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 안에 명사를 넣을 거예요. glass라는, 뜻은 유리죠? 그리고 앞에 형용사를 하나씩 위치시킬 겁니다. 이번에 처음에는요, 과거분사 형용사를 가지고 올 거예요. broken, break, broke, broken 이렇게 외우시는 고 과거분사인데요. 뜻이 뭘까요? 뭐뭐 된, 그렇죠? 브레이크가 깨다니까 깨진이겠죠? 깨진 유리. 두 번째는요, 같은 단어인데요, broken이라는 말을 뒤로 뺄 거예요. 이렇게 glass broken. 왜 뒤로 뺐을까요? 이어지는 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내용을 넣을 거냐면 by him이란 이런 이런 내용을 넣을 건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두 단어 이상의 형용사는 명사의 뒤에 온다. 근데 깨진 그에 의해, 거꾸로 읽어 보시면 그에 의해 깨진이란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어지는 의미.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요거를 같이 하나의 형용사로 봐요, 영어에서는. 그래서 그에 의해 깨진이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세 단어가 됐네요. 그래서 뒤로 빠진 거예요. 그리고 요걸 이해하실 때도요, 뭐 뒤에서부터 뭐 그에 의해 깨진 유리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좋지만, 영어식으로 glass 유리, 어떤 유리? broken 깨진 유리, 누구에 의해서? by him 그에 의해서. 뭐 하나 더 붙여보면요, 뭐 yesterday까지 붙일 수 있으면 yesterday,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습관을 가지면요, 여러분들의 스피킹 실력이나 회화 실력, 아예 같은 거네요, 스피킹 실력이나 리스닝 실력이 정말 좋아지시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glass broken by him 이렇게, 그래서 그에 의해 깨진 유리 이렇게 명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내용 갈게요. people이라는 사람들이란 뜻을 가진 명사가 있고요. 이번에는 동사의 ing 형용사를 가지고 올게요. dancing이라는 걸 가지고 왔어요. dancing이라는 거는 춤추다니까 춤추고 있는 사람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people dancing. 그러면 이때 이해하셔야 될 건, 아, 뒤에 따라 나오는 내용이 있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저는 on the stage라는 말을 넣어봤어요. 다른 말이 와도 돼요. 그래서 people dancing on the stage. 그러면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것도 같은 하나의 형용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water, 물이라는 이런 동사를 가지고 왔고요. 명사네요. 이런 명사를 가지고 왔고요. 투 부정사, 투 플러스 동사원형 남았네요. 그래서 to drink, 그러면 마셔야 할, 마실, 그래서 마실 물, 마셔야 할 물,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요것도 두 단어이기 때문에 뒤에 왔다는 거한번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She is 하고 형용사 오는 거 아시죠?
그렇죠. She is happy, 뭐 she is tall 이렇게 형용사 오는 자리예요. 이 형용사 자리에도 위에 만들어진 세 가지 예문들을 넣어보겠습니다. She는 근데 일단은 그녀는이란 뜻이고요. Is는 상태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과거분사부터 넣어볼게요. Known, know가 알다고요. Known 하면 알려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형용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she is known, 그녀는 알려진 상태다, 알려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She is dancing. 아까 했던 표현이죠. She is dancing. 그녀는 춤추고 있는 상태다. 그녀는 춤추는 중이다. 세 번째는요. She is to study. To study는 공부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공부할 예정이다. 공부를 해야 될 상태다. 공부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요 문장. She is to study는요. 약간 포멀할 때 쓰기 때문에 그렇게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긴 해서 제가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좀 빠르게 한번 다시 볼게요. 동사는 형용사화 할수 있고요. 하는 방법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to를 붙이거나, 동사에 ing 붙이거나, 과거분사를 쓰거나.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제가 이번에는 명사와 함께 쓰는 방법을 볼게요. 명사에 앞에 와서 dancing people 이렇게 올수 있고요. 그 다음에 broken glass 이렇게 깨진 유리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water to drink 이렇게 마셔야 할 물인데 형용사가 두 단어 이상이면 명사 뒤에 온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문장에서 she is 그 다음에 형용사 자리인데 known 이렇게 오면은 알려진 상태다, 공부하고 있는 상태다, 공부할 상태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했어요. 근데 she is known 하면요, 우리는 이거를 수동태 문장이라고 문법책에 쓰여 있어요. 그다음에 she is study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현재 진행형 문장이다 이렇게 배웠고요. she is to study 이렇게 얘기를 하면 비토용법이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 모든 거는요, 동사의 형용사화 를 이해하시고요. 동사를 형용사화 시켜서 형용사가 있는 자리에 그냥 넣었다라고 이해하시면요. 수동태라는 말을 몰라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이 용어를 몰라도, 비토용법이라는 이 용어를 몰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영어에 이 문장을 만들어내서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용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런 아주 간단한 원리죠. 아주 간단한 원리. 동사가 형용사화 되고, 그 형용사화된 동사가 형용사가 들어간 자리에 들어가서 쓰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복습 퀴즈라는 걸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요 복습 퀴즈 한번 보시면서 내용 정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복습 퀴즈 풀어 보겠습니다. 제가 총 3문제 내드릴 거고요. 문제 쉬울 거예요.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I have a homework 하고 blank인데요.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1번 doing, 2번 done, 3번 to do, 4번 do. 뭔지 감이 오세요? 자, 한 5초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5, 4, 3, 2, 1, 0. 정답은요, 3번 to do였어요. to do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가로를 치고, a homework는 숙제고요. to do는 어떤 해야 할, 그렇죠? 그래서 해야 할 숙제. 그래서 I have, 나는 가지고 있다. 뭐를요? 해야 할 숙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There are people blank on the stage.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은요. 1번 to dance, 2번 danced, 3번 dance, 4번 dancing. 자, 이것도 5초 드릴게요. 5, 4, 3, 2, 1, 0. 정답은 4번이었네요. dancing.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서 가로치고 People dancing on the stage. 아까 보셨죠?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there are는 뭐뭐가 있다. 그랬으니까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She is blank too many people. blank. 빈칸에 알맞은 말. 자, 1번 known, 2번 to know, 3번 knowing, 4번 new. 뭘까요?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땡. 자, 정답은요, known이었어요. 1번. 넣어보겠습니다. She is known 하면 그녀는 알려져 있다. 이렇게 아까 배웠었죠?
누구한테 알려져 있을까요? Too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To가 누구누구에게잖아요. 그렇죠? To you, 너에게. 이렇게 예전에 기억나시죠? 자, 복습 퀴즈까지 다 풀어봤고요. 세 문제 다 맞추셨어요? 자, 다 맞추셨으면요. To 부정사의 효용사적 용법, 현재 분사, 그 다음에 수동태. 이 문법들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문법을 배울 기회나 접할 기회가 있으시면 남들보다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동사의 부사와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시느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